이번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대신 이재명. 이제 총선 끝났잖아요. 완전히 그치?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전개가. 그 옛날에 대역죄를 지면은 그 뭐 부관참시라는 그 무서운 죄부터 해가지고 처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. 이제 제대로 칼을 휘두르지 않으실까? 근데 좀 부족했잖아.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덜 나왔거든.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조국이란 분이 같이 거들러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아마 펼치실 것 같아. 본인이 뜻하시는 거.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정식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기대되는 거는 물론 본인 스스로가 맺혀있던 거를 갚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경제 지금 너무 떨어졌잖아. 뭐 1인당 국민이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경제 민심 챙기는 거에 경제 살리기 아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으실까?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신이 품었던 비수의 칼날은 또 칼날대로 쓰시겠지. 아마 굉장히 바쁘실 거야. 건강 좀 잘 챙기셔야겠어. 대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나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. 이제 여름 한철이 큰 아마 풍랑을 만나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정치가 그 풍랑이 일고 나면은 또 고요한 뭐 바다를 만나듯이 한번 큰 바람이 불을 것 같아.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려고 하는 거 또 조국 대표 같이 포함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이슈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. 정치 쪽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 국힘당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합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나는 복잡할 거라고 봐. 그러면서 아마 세력이나 이 힘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더 강해지실 거고 반대로 강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약해지는 곳이 있을 거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오른팔을 잃지 않을까? 또 왼팔도 잃어갈 것이고 그렇게 보여져.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힘을 내셔서 하실 것 같아. 일단 그리고 대권까지 가서 대통령까지 된다? 난 그렇게 봐. 아, 선생님 그렇게 보세요? 이번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이젠 검찰도 어떻게 보면은 칼을 누가 쥐었냐 그거에 아마 검찰이나 모든 기관장들이 그 세력들의 눈치를 안 보겠어. 그럼 이번에 아마 심판이나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법조계에 계시는 양반들 검사나 뭐 판사나 이런 분들도 아마 윤 대통령 말이나 지시만은 듣지는 않을 것 같아. 그러다 보면은 그런 법적인 측면들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보여.